잠실에 사는 강결입니다. 일곱 명이 영원히 우리 일곱 명은 아우. 영원히 하나야.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오늘 마지막 녹화네요. 마지막 녹화. 그러니까요. 아, 네. 아, 적당히는 이거 이거 너무한다. 겨자 이 같은 거. 아니, 이거 대리는 그냥 러닝맨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좀 곱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아유, 뭐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왔어. 아, 아침부터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꿀꿀하더라.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침부터 기분 이상하지 않지? 자,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은 이제 강계리 씨와의 마지막 녹화 날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계리가 저희 녹화할 때 2주 전부터 이렇게 뭐 따로따로 차에 타고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로 계리가 진짜 웬만하면은 저희가 막 뭐 얘기를 하겠는데 계린 진짜 인생을 걸고 있는 그 자기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거는 진짜 우리로서는 너무 아쉽고 진짜 그렇지만 진짜 계리의 말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그 정도로 얘기를 들어보면 아 계리를 위해서 보내주는 그러면 계리 형 VJ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 계리 형 VJ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 그게 또 진짜 슬픈 거 아니야? 아 진짜? 계리 어디 있어? 아 야 너 그거 안 나와? 나는 결혼식 축의금도 아직 못 드렸는데. 야, 야 아직도? 야, 애가 태어났다, 애가. 야, 애가 근데 지금. 오늘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도 지금. 괜찮은 일도 아니었어. 오늘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와, 인간성. 아, 자, 오늘은 계리 씨 마지막 녹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별 녹화를 해야 되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네. 이제 7년 동안 함께했던 강계리 씨를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오늘 준비한 것은 헤어지지 못하는 러닝맨, 떠나가지 못하는 계리. 집을 지금 막 줬던 거 뺏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효 뭐 커피 우리 먹는 건가요? 지금 계리 씨는 녹화 시간을 3시로 알고 있고 현재 여기서 50m 떨어진 작업실에서 곡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그래서 런닝맨은 오늘 그곳에 깜짝 방문해서 히든 미션에 히든 미션에 히든 미션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무슨 미션을 하나요? 히든 미션이요? 전체 레이스가 끝나는 동안 계리 씨에게 들키지 않고 각자 계리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 한 가지씩을 훔치면 됩니다. 한 가지씩을 훔치면 됩니다. 훔치라고? 아니 지금 이별하는데 훔치라고? 아, 도둑질하라는 거예요? 네, 단 본인보다 앞서 성공한 사람의 것보다 부피가 커야 합니다. 오, 부피가. 네가 처음 고르는 사람이 중요하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껏 가져가시면 눈치 게임이구나. 됩니다. 아 근데 누가 훔쳤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5층이 작업실이고요. 4층에 저희가 본부석을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훔친 물건을 4층 본부석에 가서 검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작업실 안에서 훔친 물건을 계리에게 제지당하지 않고 현관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성공이고요. 제지당해서 실패할 경우 훔치려고 한 물건의 두 배를 직접 보상하셔야 됩니다. 보상? 보상하셔야 됩니다. 보상하셔야 됩니다. 보상하셔야 됩니다. 네? 가격에? 이제 진짜 감옥에서 클로징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하 말대로 쇠고랑 차 진짜 쇠고랑을 차겠네. 전체 레이스 종료 전까지 물건을 훔치지 못한 멤버에게는 엄청난 벌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예능을 훔치를 시켜? 아, 훔친다고 표현하지 말고 추억을 기억한다고 표현합시다. 네, 기억할 수 있는 추억 사냥꾼. 추억 사냥꾼. 아 왜? 여기가 로드업잖아. 여기 진짜. 야, 아, 계리 작업실이 여기 있는 것도 몰랐네. 몰랐네.
아, 게리 작업실이 여기구나. 아, 몰랐네. 어디?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어? 어제 내가 야, 게리는 진짜 여기 와서 여기 피부과 가도 되겠네. 형, 우리 형 병원 가요. 어? 형 병원 가. 형 주름만 타고 걱정이 많아, 우리 형이. 아, 어떻게 해. 안녕하십니까. 팀복이요. 아, 팀복이요. 아, 근데 좀 늦게 오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야, 너 솔직히 좀 후회되긴 하지. 오늘 되니까 좀 후회되지. 한 30분 울고 하려고 그랬더니. 근데 아, 기분이. 이거 언제 쪽 받은 거야? 이거 뭐야? 금은동. 이거 뭐야? 아. 아, 우리 저 게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녹화네요. 마지막 녹화. 네. 그러니까요. 아, 네. 울었어? 어? 먹먹은 좀 하더라. 아, 진짜 먹먹은. 나도 오늘 아침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아, 네. 아니, 오늘은 진짜 마지막으로 둘이 좀 함께 좀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 머리 아프죠. 제가 아니, 방수야, 네가 일로 와. 그래. 아니, 네가 지효가 좀 저를. 이따가 대회팀 이기면은 오빠한테 연락처 꼭 알려줘, 알았지? 약속. 이 바다가 너를 닮았어. 지효가 지금 왜냐하면 저 성균이하고 지금 드라마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바람 피는 걸로 나온 거야. 바람 피는 걸로. 아, 됐네. 바람 전문 연기자잖아. 바람 좀 바람. 저희가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지난 7년간 런닝맨 핫세팅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거리요? 아시고. 네. 뛴 거리. 와, 우리가 녹화하면서 뛴 거리?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두바이 거. 간 것까지 치면은 엄청난 거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2만 킬로? 2만 킬로? 형! 2만 킬로? 외국 갔다 오는 게 그게 한 만이 될 텐데. 호주도 가고 했잖아. 아, 호주 갔구나. 저희가 1부를 1회부터 쭉 저희가 정산을 해본 결과 네. 정확히는 77,093km 77,093km 그래서부터 김종국한테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끌려다니고 치면 진짜 그런 것도 카메라 끌려다니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레이스는 게리와 거리입니다. 게리와 거리요? 네. 라임을 맞춰 보았어요. 게리와 거리. 게리 씨와 런닝맨이 함께 뛴 거리는 77,000km를 각종 미션을 통해 전부 정산해야만 오늘 마지막 녹화를 끝낼 수 있어요. 게리야, 5개월 걸리겠다. 그 오늘 미션이 뭡니까? 네. 진행 방식은 간단합니다. 분야 차감 거리를 보고 하나를 선택해 돌림판을 돌려서 뒷면에 적힌 게임에 성공하면 해당 킬로미터 차감. 실패 시 딱밤 벌칙입니다. 아하. 거리 정산에 빨리 성공할수록 게리 씨에게 더 좋은 이별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선물이야? 아. 제 선물? 자, 77,000km를 한 번에 정산하면 유럽 왕복 항공권이고요. 아, 대박. 두 번 만에 정산하면 70명 노트북. 세 번 만에 하면 75급 한우 세트. 와, 한우 세트. 와, 맨 마지막에 좋네. 게리가 제가 지금 100일 해산물. 이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게 제일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사실 저 모습이 제일 따뜻하긴 해. 맞아요. 이게 사실 또 예의고. 사실 간단한 사람. 첫 번째 종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맞춰 보자. 조금 쉬운 거 맞춰. 아니, 한 번에 성공하면 유럽 항공권 아니에요? 야, 그거 해봐야지. 그러면 한번 해보죠. 해보자. 77,000 해. 네, 한번 해보죠. 한 번에요? 저기요, 피디님.
피니. 저기요 피니. 네. 지금 게임 시작한 거죠? 게임 시작한 거죠. 네. 아니 저기가 77,000 가재니까 갑시다 갑시다. 가. 전원 통과. 야 가. 전원 뭘. 통과 한번 해. 야 게리가 가재잖아. 뭘 말이 많어. 그냥 가면 되지. 게리가 가재인데. 제가 이런 방금 한 명도 쏩니다. 자 전원 통과 77,000. 가자. 자 전원 통과 77,000. 네. 보세요. 뭐야? 손맛. 그 뭐예요? 손맛이 뭐야? 전원 통과 77,000km에 해당하는 게임은? 네. 손맛의 대가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타공인 손맛, 스포츠 마사지의 어? 대가, 스포츠 마사지의 어? 대가 김영준 원장님입니다. 아~ 아, 오셨네. 아, 손 바로 아, 오셨어. 아유, 형님. 아, 저 오셨어. 제가 할게요. 저 어깨가 좀 많이. 자, 야, 한번 해보자. 왜 안 돼? 자, 네. 내가 이거 어차피 못 준비. 자, 이걸로 해요? 아, 왜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형? 형 참으면 돼요, 참으면 돼요. 야, 게리야, 네가 소리 지르면 끝이야. 형 무조건 참을 거야. 자, 준비. 시작. 이게는 진짜 크고. 야, 시작. 이게는 진짜 크고. 야, 진짜 못 참겠다. 진짜 쏩니다. 진짜 쏩니다. 시간 거의 다 왔어. 시간 거의 다 왔어. 시간 거의 다 왔어. 시간 거의 다 왔어. 아, 우리 오징어 형 이제 못 봐? 아, 나 얘 정말 보내기 싫어. 잘 부탁해줘.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우리 멤버 중에 얼굴 자체로만 이렇게 웃음 주는 애가 많지가 않고 아쉽다. 야, 골반은 이거 내가 참기가 힘든데. 아니야, 형, 할 수 있어. 아니, 진짜, 진짜 골반은 이거. 아, 형 좀 부탁드려. 내가 딴 데는 어떻게 참아. 형, 골반. 저를 위해 10초 쉬는 거예요. 야, 참아, 도와줄 거야. 야, 이거 끝난 거 같은데. 시작. 시작. 다리 빠질 뻔했어 지금. 아저씨 여기 다리 빠졌어. 아저씨 여기 다리 빠졌어. 아저씨 여기 다리 빠질 뻔했어. 야, 아, 여기 봐 다리 길이 달라지고 봐 이거 지금. 이거 다리 길이가 달라. 야 이게 길어졌잖아 지금 봐봐. 야, 야 이렇게 하면 내 팔 내. 야, 아니 봐봐. 내 다리가. 반대 반대. 아니 맞춰줘. 맞춰줘 형님. 여기 아니야. 실패하셨기 때문에 한 번 딱만 맞으셔야 돼요. 맞박. 아, 한 명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실수했던 사람이 맞아야죠. 맞죠. 아, 저 소리 그러면... 사람이 맞아야죠. 아니면 아니, 그러면은 게리 형 또 가시니까. 그럼 게리 한번 네가 맞아라. 그래. 그래. 그럼 게리 한번 네가 맞아라. 그래. 야, 그래. 너는 야, 진짜. 그래. 아니, 너는 진짜. 해. 그래. 너는 그래. 그래. 아, 아니, 게리야. 맞아. 잘 그래. 맞아. 언제 맞겠냐 하겠어. 곱게 보내주세요. 아니, 뭘 곱게 보내. 언제 맞겠냐. 지호한테 맞지. 지호는 눈 때려. 지호야 확 이렇게 잘 때려야 돼. 나 잘 못 때리는데. 뭐 이걸로야. 그래, 그런 애들. 지호야 너한테 언제 한번 맞아보겠냐.
네이마랑. 잠깐만. 와, 얘가. 아, 하나도 있었는데. 어? 정국아? 정국아? 야, 아, 잠깐만. 얘, 아우. 피디가. 야. 야, 아우, 잠깐만. 얘 손맛이 쫙 떨어지는데, 네이마랑. 잠깐만. 와, 얘가. 아, 하나도 있었는데. 정국아? 야, 뭐해? 벽 부딪혔어. 왜 부딪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왜 그래요? 아, 괜찮아. 뭐가 저 소리 났는데? 아, 괜찮아. 소리 괜찮아. 불 소리 났는데 뭐가 괜찮아? 괜찮아. 나 닦고 왔어. 어, 잠깐만.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오! 좌측 좌측피로 갑니다. 오! 넘어갔습니다. 트럼. 어, 진짜 잘 들었어. 어, 진짜 야, 야, 정현이야, 야, 너 뭐 터진 거 아니냐? 비닐봉지 터진 소리 났어. 와, 아니 호박 깨지. 야, 장난 아니야. 와, 괜찮아, 괜찮아. 야, 가죽이 아픈 게 아니라 속이 아픈 게 아니라. 와, 장난이다. 아니, 이게 너무 싫었나 봐.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그 다음 제가 지목할 수 있다고요?